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롯데 대 한화 부산 사직구장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롯데 반즈가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반즈가 7이닝 2실점 1자책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오늘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시즌 3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반즈는 7이닝 동안 6피안타에 4사구 4개, 그 다음에 탈삼진 5개를 잡았습니다. 오늘 최고 구속은 145, 그 다음 평균 구속 141, 143. 한 1km, 한 1, 2km 정도 덜 찍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반즈는 오늘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는 기록했지만 컨디션은 그래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구도 들쑥날쑥했고 우리 많이 따라줬습니다. 오늘 뭐 하나 김경문 감독이 강공을 많이 가가지고 병살타 오늘 4개 잡았지요. 어쨌든 또 운이 많이 따라줘서 실점을 2점밖에 안한 겁니다. 자책점은 1점이지만 근데 뭐 운도 실력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뭐 매스컴에서는 또 오늘 뭐 반즈 또 매스컴뿐만 아니라 또 롯데 팬들 반즈 오늘 호투 막 잘했다고 또할 겁니다. 오늘 컨디션 안 좋았습니다. 그걸 보고 아까 제가 스포티비 이동현이가 해설을 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제구가 조금씩 빗나간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해설 인간이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 애들이 해설하니까 KBO가 이 꼬라진 겁니다. 어째 반지가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정말로. 그런 애들이 해설하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하여튼 뭐 반지가 오늘 뭐 운도 실력이라고 하지만 뭐 어쨌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운은 길게 안 갑니다. 그래도 뭐 반지의 뭐 실력을 갖춘 투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다음 등판에는 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잘 던져줄 거라고 믿고 하여튼 다음 등판에 좀 잘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반지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롯데가 0대7로 0무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뭐 롯데가 뭐 타격이 뭐할게 없었습니다. 지금 안타 2개에 뭐 볼넷 3개인데 뭐 어느 정도 뭐 득점을 할수 있는 건지 솔직히 뭐 그런 건 없었죠. 오늘 뭐어저 하나의 와이스 맞죠? 와이스가 뭐 상당히 잘 던져주면서 근데 좀 후반으로 가니까 좀 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와이스가 상당히 잘 던져주면서 롯데가 타선이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묶여버리니까 뭐 답 없죠. 롯데 타선이 묶여버리면 답 없잖아요. 뭐 어떻게 이길 겁니까? 타선이 묶여버리는데 감독이 뭐 작전을 잘 내가지고 뭐 작전 야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타자들이 뭐 침묵해버리면 져버리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하여튼 뭐, 뭐 롯데가 오늘 0무패를 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하여튼 내일은 롯데가 윌커슨이고 하나는 또 마리아는 용병 투수인데 오늘 같이 또 용병 맞대결인데 내일은 롯데가 좀 잘해주면서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상수도 많이 올리지만 올려가지고 완전 빨리 바꿔야 되는데 결국 말로 되어 바꿔버리고 그렇다고 어찌됐든 뭐 실점하고 바꿔버리는데 저 지네수 보면서 또 자타자 나오면서 지네수 올립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김상수 많이 나오면 한현희를 올려가지고 길게 갈수 있는 롱으로 갈수 있는 이런 작전을 세야 되는데 아유 나는 모르겠다 뭐 김태형이나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기면 좋고 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나는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감독을 할수 있는지 두산에 있을 때, 뭐, 우승하고 이러니까, 막, 명장이라 계속하고. 그러니까, 막,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선수발 좋으면 웬만하면 성적 낼수 있다고. 맞잖아요. 선수 잘하는데, 뭐, 감독이, 뭐, 얼마나, 뭐, 감독이 할게 많이 없잖아요. 작전 낼게뭐 있습니까? 잘 쳐주는데. 지금, 김태형 감독이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두산에 있을 때하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선수들한테 맡겨가지고, 안 되면 뭐, 지는 거고, 잘 되면 이기는 거고. 복골보가 아닙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 0대7로 패했고 내일은 롯데는 윌커슨이고 하나는 바리스 맞죠? 바리스가 바리아가 나오니까 내일 윌커슨 잘 던져줘서 롯데가 좀
연패를 안 당할 수 있게 잘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 분석에 매일 이야기하는 윤학기 선수 등번호 29번, 임세영 선수 등번호 20번 꽁이 문경을 시켜주십시오. 윤학기를 하면 배가 안 틉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이런 선수를 연구급을 안 해준다. 정말 얘기한 겁니다. 오늘 사직구장에 신동빈 구단주가 왔던데 좀 제발 신동빈 구단주가 제 채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 채널이 진짜 뭐 잘해서 보라는 게 아니고 이걸 봐가지고 해줄 선수는 연구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발 구단주 명령 떨어지면 바로 해줍니다. 구단주가 하라는 뭐 주인이 해주라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임석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하다 쓰러져서 10년을 내사상태로 병원에 투병을 하고 돌아가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임세영 선수라 생각해보세요.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 이런 선수 예우 안 해주면 어떤 선수를 예우해줄 겁니까? 제가 누누이 맨날 비유하잖아요. 일하다가 산재 받은 건데 산재 보상 안 해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롯데 구단입니다. 그거를 신동빈 구단주가 알고 있는데 안 해주는 건지 정말 몰라서 안 해주는 건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두 선수 연구급을 해줄 때까지 제가 두 선수 연구급을 해줄 때까지 소통 방송이나 경기 분석이나 소통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언급할 테니까 롯데구단사에는 빠른 시일 내에 두 선수 연구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 대 하나 부산 49장 경기 롯데가 하나한테 0-7로 영봉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